중요한 얘기 하셔서 이것은 정치적 중립을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을 생각 없으십니까? 대통령 순방 준비 지 9월 현장에 됐습니다. 순방에 왜 있었잖아요. 대통령 주의 얘기 아니고요. 정치관 지역에서 연구개발 대상 줄이고 시기사원도 못 먹고 이런 형태인데 양사원이 구성관 해외 출장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전비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성과도 없이 왜 가봤냐고 했더니 나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취하지 않았다가 KBS가 보도한 실수에 이제서야 그가 대마주심을 가짜 사건이 더 소개된 사건이 더 소개된 사건이 더 그러니까 그건 만들어낸 사건이 있다 그것도 그 부정을 정리합니다 정말 선생님 우리가 취하지 않다 지시를 가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자 첫번째 뭐냐 그러면 이거 하는 거 이따가 정리 됐는데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이 성호씨가 했다고 하는 사건도 이걸 말하겠어요 도양인데 그러면 마약정보의 합병입니까? 대한민국에 아니겠죠? 그렇죠? 기관에 그런 정보들 여러 명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 하니까 문득 떠오른 게 최근 유명인 16건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다 물론 뭐 최종 정보는 정보가 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었는데 그런 사건의 모든 측면이 만들어지면 아니 하더라도 일본은 그리고 우리들도 그려지거나 정보를 줍니다 그런 욕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런 계산한 결과가 장난이었다는가 이제 뭐 보고서가 있잖아 내부 문건이 아무것도 다르고 아무것도 말만 한 거예요 갑자기 오늘 되게